안녕하세요. 저 쇼스타 아담 진민우입니다. 네, 이번에 또 우리 닥터 진호의 병원 탈출 또 함께 하게 됐는데요. 일단 여기 걸어서 여기 강남역인데 걸어서 한 5분? 5분만 걸어가면 우리 펜타이 의원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실제로도 5분이 걸리는지 한번 보려고 걸어보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12시 5분인데요. 일단 시간을 체크해 보니까 5분이라고 안내해 주셨는데 한 1분 만에 온 것 같아요. 되게 넉넉하게 걸음으로 이렇게 천천히 오시다 보면 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바로 앞에 또 펜타일 의원 또 4층 그리고 저기 위에 또 한 10층에도 또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한번 펜타일 의원 들어가서 이야 왔어요. 우와 안녕하세요. 오 왜 이렇게 많아.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안녕하세요. 네 저 검진을 좀 받으러 왔습니다. 처음 오셔가지고 네네 접수증 작성 아 네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네 네. 설문지 작성하실 건데 아. 해당되는 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네 야 예쁘다. 어? 오 이게 뭔가 상 받은 것 같거든요. 되게 딱 자랑스럽게 이게 걸어주셨는데 선생님 이거 뭐죠 이게? 무슨 상이에요 이게? 저희 펜타일에서 브랜딩이랑 인테리어 상 수상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브랜딩이랑 인테리어? 네. 어머 야 이런 병은 난 본 적이 없어요. 오 너무 좋다. 자 일단 내가 이제 탈모가 있다. 아 M자 탈모가 살짝 있어서 이거 체크할게요. 지금 와 되게 막 오전에 피로하다. 와 이거 나 무조건 나야. 자고 나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다. 이것도 나고 오후 3, 4시 식후 피로감 이것도 나. 그럼 필요한 건 다 나네. 이거를 왜 체크하시지? 이거 제 정 약간 심리적인 거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시거든요. 되게 신기하다 이거. 풀리지 않는 화 스트레스가 있다. 예스. 과거에 마음에 상처받은 요즘엔 생각 잘 안 나. 인간관계 너무 힘들다. 아니에요. 근심 걱정 많고 미래가 걱정되지. 내가 왜냐면 결혼을 준비하기 때문에. 자,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야. 생각보다 이게 내 마음까지를 조금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는 게 되게 좋네. 이런 건 되게 신기하다. 요거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 작성 다 했는데 나가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유,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네. 아니 어디가 불편하셔서 이렇게 병원에 오셨어요? 아,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네. 피로가 계속 안 풀려요. 피로가? 네, 이게 피로도 안 풀리고 어깨나 목 이런 데가 자꾸 이렇게 결리고 하는 게 뭐 침을 뭐 맞아보고 도수 치료를 받아보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밖에서 설문지를 엄청 작성을 했는데 항목 되게 많은데 그걸 다 체크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나 지금 내 몸 상태 지금 쓰레기인 것 같은데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해당되는 게 좀 많으셨죠? 좀 많았어요. 아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아무데나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전혀 답이 안 나와서 이번에 펜타일 의원 통해가지고 이 기능의학이라는 거를 좀 알고 나서 아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은데 이거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일단은 왔거든요. 근데 기능의학이라는 게 뭔지를 쉽게 얘기하면은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보통 이제 증상에 대한 뭐 아프면 진통제, 네네. 그다음에 뭐 당이 높으면 당뇨약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왜 피곤한지. 근데 우리 몸에서도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세포에서. 네네. 근데 세포에서 그 에너지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우리 몸에 독소가 있으면 그게 대사가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 교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생활 습관상 뭐가 식이에서 부족한지 또 내가 뭘 먹으면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피곤한 게 아침이나 아니면 점심이나 이른 저녁이나 언제가 제일 피곤하세요? 저는 일단은 아침에가 제일 피곤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가 되게 피곤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에너지 드링크 없이는 뭐 커피 없이는 진짜 못 살거든요. 피로가 계속 안 풀리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 호르몬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우리가 아침에 되면은 새벽 5시에서 한 7시 사이에 호르몬이 가장 많이 올라가요. 그게 이제 뭐 자꾸 누적되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한 스트레스, 수면 스트레스, 막 목이 아픈 이런 구조 스트레스,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음식이 안 좋은 걸 먹다 보면 또 위장 스트레스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더 이상 내 몸에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몸이 번아웃 돼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번아웃 되는 것도 검색해 보면 나와요. 아, 그래요? 어. 그래서 그 번아웃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밸런스가 깨져 버린 거예요. 아. 근데 그런 거를 찾아서 그게 어느 호르몬 장기에 문제가 있고 그게 근데 큰 병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 많고 그거를 생활 습관이나 음식 조절이나 이런 걸 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다. 아니 제가 이렇게 딱히 어디가 막 이렇게 병이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증상은 없는데 계속해서 이게 꾸준히 반복이 되니까 이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진짜 잘하네요. 그러면 근본을 아예 그냥 싹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원인을 찾아서 이제 병원 탈출을 하셔야죠. 어, 제발. 그리고 괜히 이제 막 쓸데없이 여러 가지 병원에 다니면서 네네. 똑같은 검사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다른 쪽의 검사를 받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뭔지 그게 뭐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낼 거예요. 아 그럼 제가 이게 어깨랑 목이나 이런 게 자꾸 아픈데 자꾸 이것도 약간 피로 이런 게 문제인가요? 한번 볼까요? 아! 아! 많이 아파요? 어, 여기 너무 아픈데 여기가? 왜 여기가? 네 이쪽보다 이쪽이? 어 저 이쪽이 더 아파요. 아! 오늘 제 쓰레기인 거를 오늘 이제, 몸이 쓰레기인 거를 인증해 주셨네. 근데 특히 또 이제 네. 목이 안 좋으면 어. 그 머리라든지 피로 그 다음에 뭐 어지러움증 그다음에 눈 피로 뭐 이런 거. 오, 저 눈 피로 진짜 심해요. 그래서 목이 좋아지면 얼굴도 피부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얼굴로 가는 어. 그 신경이랑 혈류가 다 목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여기가 이제 전기 콘센트면 네. 거기서 이제 코드가 나와서 이제 머리로 가는 걸 다 그 조절하는 거죠. 아. 거기 갑상선도 있고. 네. 그 피부도 있고. 와, 그 다 연결이 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저 그러니까 목만 아프다 그래서 목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걸 치료하면 여기 해당된 다른 장기도 같이 치료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데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좀 여러 가지 좀 검사를 받고 네. 오면 좀 더 자세하게 네. 검사들을 좀 정리해놨으니까 네네네. 그걸 받고 한번 상태를 보시죠. 아우 너무 네. 너무 믿음이 갑니다 원장님.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네. 검사 받고 올게요. 네. 야 이거 약간 있는 집 자재 같이 그런 느낌인데 아우 좋네요. 이거 입고 그냥 검사하러 가면 되는 건가요? 한번 가면 되는 거죠? 가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뭐 무슨 검사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아 먼저 오라 검사 하셔야 되고요. 아 오라 검사. 오라 검사가 뭐예요? 뭐 이리 오라 뭐 이런 거. 어 되게 억지 웃음. 어 감사해요 웃어주셔서. 네 오라 검사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오라 검사는 환자분들이 진료 보시기 전에 전체적인 뭐 독소 배출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에너지 대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활성도 아~ 보는 검사예요.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잊지 마세요. 어 벌써 끝났어요? 네. 30초 정도만 걸리는 거라서. 아~ 저 그 막 거짓말 탐지 그건 줄 알고 막 아~ 전기 오를까 봐 그런 건 줄 알고.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기본적으로 체열 검사가 있어서. 체열 검사. 하시는 거. 어 근데 저 핏줄 좀 쩔죠? 아 되게 좋아요. 저 어릴 때 그 군대에서도 헌혈할 때 헌혈하시는 그 아주머니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피 혈관 되게 좋아하죠. 네. 어 하늘이야. 아유 너 안 아프게 잘 뽑아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럼 다음에 뭐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소변 검사하러 갈 건데요.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소변 보러 가는데 뭐 이렇게 사람이 많아. 뭐 들어오실 거야? 오세요. 여기 화장실 먼저 일단 보세요. 여기 화장실이 예쁘더라고. 나는 병원이 이렇게 아 잠시만요. 여기 손님이 야. 왜이리 어머. 이 가운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어. 뭐 어디까지 들어오시려고? 저 이제 쌀 거거든요. 선생님 저 무슨 검사하는 거죠 지금? 지금 하시는 검사는 HIV 자율신경계 검사라고 아. 스트레스랑 피로도 알아보는 검사 하실 거예요. 어. 3분에서 5분 정도만 누워계시면 돼요. 네. 검사하는 동안에는 움직이거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또 다음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챙기면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숨어 계세요. 여기 수줍게. 안녕하세요. 바로 옆방에서 되게 편하네요. 여기서 무슨 검사 하는 거죠? 여기 적외선 채혈 검사고요. DT 검사. DT 검사. 뭐 무슨 검사예요, 이게? 몸에 열 측정하는 검사고요. 네. 방사선이 아닌 이제 열로.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여기 엑스레이인 거죠? 네, 엑스레이 검사예요. 무슨 검사 하는 거죠, 여기서? 일단 뼈 찍는 건데 전척추 한 장, 두 장, 세 장, 목이랑 허리랑 고관절 이쪽 세 장이랑 몇면 세 장. 여섯 장을 찍어요. 이번에도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되게 다 소곳해지네. 네, 자, 오, 이야. 네. 오, 이야, 이 CT뷰가. 네, 좋습니다. 네, 경치 아주 좋아요. 네. 그럼 저 선생님이랑 오붓하게 엑스레이 찍고 올게요. 네. 이따 봐요. 네. 네, 엑스레이 또 아주 신속하게 또 해주셨습니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검사가 있나요? 이번 검사는 BMD. BMD? 골밀도 검사하실 거예요. 아, 무슨 검사죠, 이게? 이거는 이제 몸의 뼈, 허리랑 고관절 쪽 이제 뼈 수치로 골다공증 있는지 뼈가 튼튼한지 검사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골다공증 이런 거는 사실 어르신 분들이 많이 좀 생기시니까 이런 거 어르신 분들이 좀 위주로 많이 받으시겠네요. 아니에요. 젊은 환자분들도 젊은 분들도 허리 이런 게 약간은 허리 고관절 쪽이 안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무조건 하셔야 돼요, 다. 요즘 또 20대도 그런 게 많아요? 많아요. 10대도 하시는 분들 많고 뼈가 튼튼해야지 네네. 낫는 것도 금방 낫기 때문에.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도 이제 들어가서 한번 그럼 체크하면 네, 될까요? 네, 저쪽으로 오시고 여기에요? 네, 저 안으로 들어오시고요. 이야, 이게 누워서 하는 거죠? 아, 네. 오. 아이고, 또 다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되게 많으시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워. 네. 숨 크게 들이마시고요. 네. 아이고, 결과 안 좋게 나오면 레전드인데. 자, 이렇게 해서 초음파까지 마쳤습니다. 와, 이거 아주 엄청난 양의 검사를 진짜 말 그대로 해부 수준으로 건강검진 받았거든요. 자, 이제 이 고급스러운 이 가운과 이제 이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옷 갈아입고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네, 이제 이따가 만나보도록 하죠. 그럼 저희는 이따 만날게요.